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현재 우리가 익숙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AI 서비스는 질문에 답하고 글을 쓰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텍스트 기반의 LLM AI죠. 쉽게 말해서 똑똑한 조언자의 역할을 해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드릴 플루이스 OS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AI가 직접 웹사이트를 보고 클릭하고 입력하고 지시한 작업을 끝까지 완료할 수 있는 에이전트 브라우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챗봇 방식의 AI는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직접 웹페이지와 상호작용할 수는 없죠. 자료를 찾아서 요약하거나 설명해줄 수는 있지만 검색 결과에서 버튼을 누를 수는 없고 예약과 같은 실제 프로세스까지 수행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즉, AI가 아무리 분석을 잘하더라도 마지막 액션이 필요한 순간에는 반드시 사람이 개입해야 했어요. 기존 AI가 뛰어난 두뇌만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플루이스 OS는 뛰어난 두뇌에 키보드와 마우스를 쥐어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AI에게 기대하는 것도 대답이 아니라 결과물 완성과 실행까지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보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반복 업무 자동화입니다. 이 부분이 플루이스 OS의 장점을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상황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매일 아침 AI 관련 주요 기사를 뉴스레터 형식으로 정리해서 구글 시트에 저장된 이메일 목록을 기반으로 100명에게 보내는데 매일 본문을 각 사람의 정보에 맞게 다르게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에이전트에게는 이런 식으로 지시할 수 있어요. 이 구글 시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침 뉴스레터를 보내줘. 각 사람의 직무나 관심사에 맞춰서 이메일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작성해줘. 그러면 플루이스 OS는 브라우저 안에서 수신자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웹에서 추가 정보를 조사하고 각 사람에게 어울리는 메일 내용을 자동으로 작성한 다음에 메일 서비스에 접속해서 실제로 전송까지 진행합니다. 이때 우리는 오른쪽 사이드바에서 에이전트가 어떤 단계를 수행하고 있는지, 어떤 고민 중인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플루이스 OS의 차별점을 가장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시나리오는 네이버에서 식당을 예약하는 겁니다. 회사 회식을 예약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볼게요. 다음 주 회사 회식을 하려고 하는데 네이버 지도에서 쪽갈비 괜찮은 집 찾아서 다음 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4명 예약까지 부탁해. 이렇게 자연어로 요청하면 플루이스 OS는 네이버 지도에서 제가 원하는 식당을 검색하고 검색 결과에서 요청한 식당이 맞는지 확인하고 맞는 식당을 클릭해서 진입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약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버튼을 스스로 찾고 누른 뒤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인원을 AI가 판단해서 입력하고 예약 완료까지 알아서 해요. 저는 처음 명령어를 입력한 다음에 그냥 다른 업무를 하고 있으면 알아서 예약 완료 알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기존 LLM 기반 AI 서비스를 통해서도 식당 추천을 받을 수 있고 또 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플루이스 OS는 사용자 대신에 실제로 예약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 웹페이지를 분석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마우스와 키보드로 입력하면서 사용자가 요청한 내용을 완료합니다. 따라서 기존 AI의 지능에 실행 능력을 더했다고 보면 돼요. 물론 웹페이지 전체를 파악하고 버튼을 누르고 입력하면서 시행착오도 있고 뭐 뒤로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웹페이지 파악도 더 빨라지면 좋겠지만 현재는 이걸 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고요. 또 한 번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스킬로 등록해둘 수 있습니다. 이러면 기존의 경험을 저장하고 스스로 학습해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돼요. 회사 회식? 그냥 제가 예약할게요 하고 나서 플루이스에 맡기고 자기 일 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리뷰 영상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시청자 반응 리서치입니다. 평소에 저도 새로운 제품을 리뷰할 때 사람들이 이 제품에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 또 이 제품에 어떤 포인트에서 감탄하거나 불편함을 느꼈는지, 기존 영상에서 어떤 질문들이 반복해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찾아보고 분석한 뒤에 기획 방향에 반영하거든요. 제가 AI에게 이렇게 지시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소니 알파7 마크5 관련 인기 있는 유튜브 리뷰 영상 3개를 찾아서 댓글을 모두 수집하고 사람들이 어떤 걸 궁금해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분석해줘. 그리고 내가 영상을 기획할 때 포함하면 좋은 요소도 제안해줘. 그러면 플루이스 OS는 브라우저에서 유튜브에서 소니 알파7 마크5 관련 상위 인기 영상 3개를 찾고 각 영상에 댓글을 스크롤하면서 수집한 뒤에 텍스트 데이터를 정리해서 한 번에 모읍니다. 그리고 이어서 분석 에이전트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질문,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기능, 실제 사용자들의 불만 지점, 특히 반응이 좋았던 장점, 이런 것들을 그룹별로 정리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루이스 OS는 이 분석을 바탕으로 영상에서 꼭 테스트해주면 좋을 장면, 시청자가 궁금해하는 기능의 우선순위, 실제 사용자 피드백 기반의 기획 제안 등등 실제 영상 기획에 반영할 수 있는 콘텐츠 기획 제안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즉, 리뷰 콘텐츠 기획을 하면서 제가 반복적으로 했던 영상 탐색, 댓글 수집, 댓글 분류, 반응 분석, 기획 방향성 정리 등등 이 모든 리서치 과정을 플루이스 OS가 브라우저에서 대신 처리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에 플루이스 OS를 사용하면서 앞으로 AI 역할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AI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실제로 일을 대신하는 존재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AI를 에이젠틱 AI라고 부르는데요. 플루이스 OS는 그 변화의 시작점이자 가장 명확한 사례라고 생각해요. 현재는 베타 버전이라서 초대 코드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더보기란에 정리해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먼저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루이스 OS의 재밌고 유용한 활용법이 더 생기면 또 다음 영상으로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사실 질문에 답만 해줘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실행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요새는 온라인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정말로 개인 비서를 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